조선 비즈 2023년도 8월 10일자 기사네요. 일본 여행 가도 될까? 규모 9.0 난카이 대지진 발생하면 열도 어디나 위험이란 기사입니다. 참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여행 가는 사람은 뭐예요?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 발표, 대지진 대비 태세 구축.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대지진 발생 시에 안전한 도시 없을 것. 일본 전체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난 8일 일본 규슨 남부 미야자키현 히나타 나다에서 규모 7.1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지는 미야자키시 동남동쪽 30km 해역으로 진앙의 깊이는 30km다. 강력한 지진으로 일본 기상청은 규슨 미야자키현 오이타마현 가고시마현과 시코쿠 고지현 에이메현 등지에 쓰나미 지진 해일 주의를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 열도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 약 100년에 한번 주기로 찾아온다는 나카이 트로프 해곡 대진이 임박했으며 이미 주기를 넘어선 상황이라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최근엔 엔화가 낮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국내에서도 엔화를 환전해서 일본행 티켓을 끊어놓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진 때문에 이들 사이에 여행을 강행해야 할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사상 첫 지진 임시정부에 일본 총리도 순방 취소, 대진이 임박 가능성. 일본 총리가 여기 중앙아프리카 거기에 서너 국가를 순방하게 됐는데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이 지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저기 국민들이 거기 일본을 왜 갑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는 거대 지진 경계와 거대 지진 주의로 나뉜다. 이번에 위험 수준이 낮을 때는 해당하는 거대 지진 주의가 발령됐다. 정부 발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앙아시아 순방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진 피해 상황과 복구 등 재해 대응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난카이 거대 지진 대비 태세 구축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부근에서 규모 6.8 이상 지진이 관측되면 평가 검토회를 통해 관련 조사를 종료하거나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한다. 일본 기상청은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임시 정보를 내고 대지진 발생 가능성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및 정보 발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히라타 나오시 평가 검토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평소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몇 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의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 내지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에 위치한 해구로 지구 지각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접한 지점이다. 그 같이 접한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1853년 안세이 지진, 1944년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규모의 대진이 실제 발생하면 진원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30시간이 넘는 시간차를 두고 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도쿄는 안전하고 오사카는 위험? 완전히 틀린 말이다. 소식 이후 일본을 찾으려는 국내 여행객 사이에는 우려가 크다. 최근 몇 개월간 일본 엔화가 원화 대비 매우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도 관광객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난카이 대지진 우려가 커지자 일본 여행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비행기 취소, 티켓 취소와 호텔 환불을 문의하는 글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환불해야 돼요. 현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야자키현 니치난시 기타 고초의 한 온천 숙박업체는 8일 지진 발생 후 전통 명절인 오봉 8월 15일 기간을 중심으로 인터넷 예약으로 예약만으로도 약 30건이 취소됐다. 와카야마현은 대지진 발생을 대비해서 9일부터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예정된 불꽃놀이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아, 자기 나라에서도 대지진 때문에 해수욕장을 폐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왜 갑니까 거기를?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대해서는 이번 미야자키 현 지름지와 가깝고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지 않냐. 안나, 도쿄는 내륙이라 그나마 안전하지 않나는 그 낭설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확실한 얘기다. 도쿄부 앞바다에는 난카이 해구 도카이 지역에 속하는 난카이 해구를 구분하는 도카이의 도난카이 난카이 지역 중 도카이 지역은 지진 발생이 가장 임박한 지역이다. 또한 난카이 해구 주변에는 규모 9.05 지진이 나면 도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진원이 400km 떨어진 도쿄에 진동을 느꼈을 정도라면 난카이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 열도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고 만약 그런 규모 지진이 도쿄에서 발생한다면 진원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된 일본 건물이라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일 전조성이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음 지진이 일주일 내에 온다. 한달 내에 온다 말할 수 없다. 응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년 후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 내지 80%로 보고 있다. 난카이 해곡 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규모 8 내지 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볼 것으로 분석된다.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은 최대 1,410조엔, 약 1경 3,1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기시다 총리가 중앙아시아 방문을 계획을 지진 위험 때문에 갑자기 취소했다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면 절대 안 되죠. 자기 나라에서 지금 아까 보았다시피 그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지금 위급 상태인데 거기를 뭐하게 갑니까? 참 동일본 지진의 11배로 예상되는 이번 다가올 지진에 동일본 지진에 11배로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터질 지진은. 다가올 지진에 대한 베테랑인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본이 2차 대전의 범죄로 일본의 절반이 지진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한 하늘의 메시지는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라고 뭐 위안부 사건이나 뭐 광부 사건 이런 거 보세요. 일본이 이 지진이라든지 해일 피해 전쟁 뭐 전염병 이건 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내리는 게 지진이고 해일이고 홍수고 기근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우리 하늘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조선비저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로 일본 여행 가도 될까? 규모 9.0 난카이 대지진 발생하면 열도 어디나 위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